제가 일단 그 다리가 조금 이제 그 길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을 때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다리가 너무 기니까 다리 놀 때가 좀 애매한 면이 있고, 좀 자세가 좀, 좀 엉성해지는 면이 있는 거야. 다리가 이제 그 뭐랄까, 긴 사람들의 경우는 항상 앉을 때 이제 자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앉잖아요. 이렇게 앉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발을 요렇게 일자로 놓을 수가 없잖아. 요렇게 놓기가 너무 불편한 거지. 요런 자세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않잖아. 다리가 요렇게 돼 있어야,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어떤 다리의 어떤 이 편안함을 위하여, 발받침대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허리와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다리가 나처럼 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필요해. 왜냐면 다리가 이게 저렇게 필 수가 없거든. 다리를 요러고 있어야 돼. 요러고 있어야 돼. 요러고 이게 편하지. 요럴 수는 없잖아. 요렇게 해갖고 이게 또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 지압도 여기 중간에 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발도 이렇게 지압도 할 수가 있고. 이게 각도 조절이 되니까 본인의 발 어떤 그 길이에 따라서 놓으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이걸 하면은 굉장히 편해.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 편한데 발이 땅에 안 닿아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 마련해 줘갖고 이게 저처럼 이제 앉아서 많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합니다. 앉아서 필요한 이게 허리에 또 좋아. 왜냐면 이게 발이 이렇게 지대를 뭐야 딱댈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 건강 또 허리 건강에 이제 좋죠. 아 발가락이 발바닥이 가려울 때가 있으세요? 무슨 경우야? 발바닥이 가려운 거. 낚인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이걸 찾고 있었어요. 발이 나처럼 다리가 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발이 나처럼 이게 길잖아. 봐봐. 이게 다리가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에 이게 좀 이렇게 좀 자세가 좀 그러네. 이게 참. 어쨌든 이 다리가 이렇게 너무 기니까 발바닥을 한없이 뻗어야 돼. 한없이 뻗고 한없이 이게 일자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 발쪽에 압박이 심한 거지. 그래서 이 때문에 이걸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내가 검색을 했더니 이제 발받침대 이래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제일 각도 조절도 되고 제일 저렴하게 이제 만 원짜리 만 몇천 원에 나왔더라고. 딴건막막 3만 원, 6만 원, 7만 원막 이래. 네, 이게 싼 거야. 근데도 완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요거죠. 요거. 정말 이거는 모든 가정에 다 필요한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게 바로 그 변기통에. 변기통에 이렇게 껴놓는 변기통 발판이야. 이제 그 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요러고 요런 자세로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일을 봐야 되잖아. 그냥 근데 요런 자세로 놓으면은 이게 이제 이 장이 이렇게 꼬불꼬불되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이게 제대로 나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자세가 엉거주춤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 발판이 있으면은 똑바른 자세를 하면서 허리는 곧곳이 세우면서 발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잖아. 요렇게 요런 자세로 변기통에서 이제 일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여기 발판을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장이 이제 일자가 된다 이 말이었시다. 장이 일자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직수로 중간에 거침이 없이 그냥 간다 이 말이었어. 해보면 알아. 해보면 밑에 발 놓고 원래 올려놓고 하는 게 그게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자세야. 음식을 먹는 테이블 아니에요. 변기통에 꽂아놓고 밑에다가 딱 그러니까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지. 다리를 올리면은 이렇게 다리가 모일 거 아니야. 요런 자세가 되니까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아프잖아. 근데 이거 발판이 있으면은 허리는 곧휴 세우고 다리를 올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면서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장이 직선이 되게 해가지고 우라라가 가능하다는 점. 쪼그리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로 그걸 도와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해보면 알아. 발을 올리고 원래 이를 보면은 더잘 나오고 그다음에 해보면 알아요. 되게 편해. 해보면 안다니까. 해봐. 내가 경험자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야.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방법이거든. 난 옛날부터
이거 할 때 밑에 뭐가 이렇게 발 위에 뭐가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러고 내가 뭐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올려놨었어. 옛날에 그 뭐야 저기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밑에다 놓고 했는데 너무 시원해. 진짜 너무 시원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의학적 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예 물건으로 팔더라니까. 근데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여튼 그 배변에 있어서 예, 배변에 있어서 이런 장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확 올려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번 써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안 사더라도 집에 있는 그 뭐야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한번 화장실 발밑에 놓고 올렸고 한번 해봐. 그 진짜 잘 나와. 여러분들은 왜 이제까지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치실, 치간, 칫솔 이런 거랑 똑같아. 안 쓰는 사람은 몰라. 근데 써본 사람들은 알지. 야 이거를 안 하고 이제까지 이빨을 닦았단 말이야? 똑같아. 해보면 알아. 해보면. 꼭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안 해보고 그냥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꼭 발밑에 뭘 한번 무언가를 한번 올려보고 한번 일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까지 이걸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다 이 말이 옳이다. 치실, 치근 칫솔 같은 거라니까 아직도 그렇게 안 했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시청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물론 이제 작은 거는 그렇게 뭐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자 입장은 모르니까 작은 거의 경우는 모르는데 큰 거의 경우에는 남녀 공통으로 아주 효과가 좋다.